안녕하세요.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희입니다. 네, 평생에 상체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. 그 이유는요, 제가 회진근개라 그러죠. 네, 오른쪽 어깨가 특별히 안 좋아서 뭐 푸시업을 한다든지 상체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이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체 운동을 하지 않게 된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집안일 할 때나요, 아니면 회사에서 이거 뭐 힘을 쓸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자주 어깨도 뭐 아프고요. 일단 특히 등 쪽이 결리고 그런 적이 자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상체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운동은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견갑골 운동이고요. 하나는 턱걸이가 되겠습니다. 네. 견갑골 운동은요, 그냥 맨몸 운동이거든요. 그래서 견갑골 뒤쪽에 있는 견갑골을 갖다가 이렇게 운동하는 건데, 이것은 뭐 맨몸으로 할수 있고 아주 간편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운동이 되어서 이걸 선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턱걸이는 상체 근육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이 되겠습니다. 할배근이라고 그러죠. 네, 할배근을 강화시켜주는 근육이라서 제가 기본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네, 견갑골 운동은요,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텐데요. 첫째는 견갑골 가동 운동이고요. 둘째는 견갑골 푸쉬업이 되겠습니다. 견갑골 가동 운동을 통해서요, 견갑골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죠.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어깨에 걸리는 그런 부하를 갖다가 줄이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. 운동 방법에서는요, 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앞뒤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뒤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상하 위아래로 움직여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. 그리고 동시에 앞뒤 그리고 상하를 동시에 이렇게 전체를 돌려서 또 앞쪽으로 아니면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할수 있겠습니다. 네, 견갑골 푸쉬업은요, 제가 한 10회 정도를 할 생각인데요. 어깨나 팔을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고 견갑골을 움직여서 푸쉬업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깨가 좋지 않은, 어깨가 아픈 사람에게 좋은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턱걸이를 할 텐데요. 턱걸이는 두 종류가 있죠. 우리가 친업이라고 그러죠. 그리고 풀업이 있는데요. 친업은 손바닥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요. 풀업은 손등을 볼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. 그렇게 잡아당기는 것이죠. 그래서 근육에 대한 자극도 두 개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활배근을 자극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체 근력 강화를 하는 데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것도 일단 제가 친업을 다섯 개 하고요. 그다음 풀업을 갖다가 다섯 개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. 턱걸이를 할 때는요, 주의사항이 두 개가 있는데요. 첫째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힘을 천천히 이렇게 힘을 빼지 말고 천천히 내려와서 버티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면요, 힘을 빼버리면 근육과 인유기에 좀 다칠 위험이 있거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다리를 몸 뒤쪽으로 두어야만이 척추 전만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허리를 갖다가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는 이것을 하루에 하게 되면 두 세트를 하게 하고요. 일주일에 세 번을 할 생각입니다. 그렇게 해서 한달 후에 제 상체의 가동 범위가 근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Bye now.